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작품을 두고 공부하기보다는 아주 이례적으로 원론적인 공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서정시와 음악의 세계사적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시와 음악 혹은 시와 노래의 관계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의하면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시와 음악의 관계사를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충을 할까 합니다. 세계사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시대의 구분이거든요. 시대의 구분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세계사가 아닙니다. 그 세계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대 3분법이에요. 고대와 중세와 근대. 이 세 가지 중에서 중간에 놓여 있는 중세가 이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고대와 근대는 동질적인 것. 그러면 근대는 고대를 다시 재현시켰다, 복권했다, 되돌아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대 구분 3분법인데, 이것보다 조금 섬세하게 더 세분시킨 것이 시대 구분 4분법입니다. 4분법은 뭐냐? 고대, 중세, 근세, 현대. 근대를 이제 두 가지로 쪼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대를 근세와 현대로 쪼갰다. 그리고 현대도 막 그냥 근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현대 이런 말을 씁니다. 근대라고 하는 것은 모던이라는 뜻이고요. 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동시대, 당대, 컨템포러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근세를 좀 근대보다 앞선 시대로 보기 때문에 근대 이행기니 초기 근대,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대 구분 4분법에 의거해서 시와 음악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고대. 고대도 뭐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한국 고대도 있고 중국 고대도 있고요. 일본 고대도 있고. 하나 딱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유럽의 그리스. 그리스도 분명히 꽃이 피웠으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딱 그리스만, 로마도 아니고 그리스만 딱 들겠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바로 시와 음악은 하나였다. 한 몸을 이루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 악기라고 하면 가장 발전된 악기가 현악기거든요. 줄로 된 악기가 가장 뭐랄까 진화된 악기입니다. 섬세하니까 선율이 아주 복잡하게 멜로디를 형성하니까 아주 멜로디컬하니까 리드미컬한 것보다는 멜로디컬한 것이 더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현악기가 가장 진화된 악기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린이니 첼로니 뭐 이런 것들이 악기 중에서 또 악기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안에 악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악기는 기타라와 리라다. 리라. 기타라, 리라. 기타라는 뭐 오늘날 기타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기타의 원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신화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기타라는. 리라는 역사시대에 와서 등장을 합니다. 그 더 오래된 것이 기타라인데 오르페우스 신화에도 기타라가 나옵니다. 근데 리라는 역사시대에 비로소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 리라가 이렇게 어깨 딱 끼고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리라라고 하고 보통 줄은 다섯 가지입니다. 실은계는 한참 이후에 만들어진 음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아니 좀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음계는 역시 오음계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말에서 시가 나왔기 때문에 서정시라고 하는 영어가 바로 리릭이거든요. 리릭. 리릭 포엠 하면 서정시입니다. 영어 리릭이 그리스어 현악기인 리라에서 나왔다. 그만큼 시와 노래, 시와 음악의 관계는 밀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에서 터키 쪽으로 가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섬이 있어요. 레스보스 섬. 레스보스 섬에는 아주 먼 한 3000년 전에 유명한 두 사람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인 테르판드로스와 시인 사포. 명인, 무슨 명인이냐?
기타라의 맹인이다. 시인 사포로 배출을 했다. 그만큼 시와 음악은 관계가 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와 음악의 친연적 관계를 말씀드리는 하나의 예 중에 레스보스 섬의 두 사람, 기타라 맹인 테르판드로스와 인류 최초의 여성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포. 중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세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마 멸망 때부터 대체로 이야기합니다. AD 서기 476년에서 대체로 14세기 중녘까지, 르네상스 시기까지 한 900년으로 역사가 따라서 조그만 오차가 있지만 대체로 한 900년의 역사를 유럽사에서는 중세를 보고 있습니다. 중세의 기간을 한 9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다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와 음악의 관계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시와 음악의 관계를 유지한 것이 고대라면 이 관계를 파괴한 것이 중세다. 중세는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말씀을 들었겠지만 야만의 시대, 암흑기, 기독교의 사상적 독점주의의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행위는 신의 몫이지 인간의 몫이 아니란 겁니다. 예술은 인간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술을 부정하는 거죠. 시도 부정하고, 음악도 부정하고, 미술도 부정하고, 무용도 부정하고, 문학과 예술, 학문, 철학,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중세다. 왜? 인간의 창조하는 행위는 바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900년 동안 역사가 지체되었다. 발전되지 않고요. 오로지 맹목적으로 신만을 추종해야 된다. 그래서 시와 음악의 관계가 파괴된 시대가 중세고 시도 부정되었고 음악도 부정되었다. 오로지 창조는 신의 몫이요 신의 것이었다. 그게 유럽의 사정인데 그 시대에 아랍권은 어땠느냐, 즉 이슬람권은 어땠느냐, 정반대였다 하는 겁니다. 아랍권, 즉 이슬람권에서는 그 유럽의 중세 900년 동안에서는 시와 음악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성기 황금시대를 구가했다. 그래서 유럽 중세의 시기는 아랍 문화의 꽃을 피우던 시기다. 시, 음악, 예술, 또 그리고 학문, 의학, 모든 것이 저 유럽을 능가했습니다. 그 시대에 아라비언 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중세 900년에는 유럽에는 문학도 없었고 철학도 없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신녀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이때 유명한 현악기가 있었는데 아라크네 우드라고 하는 현악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뒤에는 서양으로 가서 루트가 되고 동양으로 와서 그 실크로드를 타고 와서 중국에 정착된 것이 비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향비파입니다. 근데 향비파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음악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우리 전통의 악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금, 금문고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발전은 음악의 발전을 기약했고 음악의 융성은 시의 융성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와 음악의 관계가 파괴되면 시도 문화적으로 지체되고 음악도 문화적으로 지체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럽 중세 900년 중에서 막바지에 한 100년에서 한 200년 남았을 때 중세 유럽의 막바지 그 항원역에 비로소 시와 음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와 음악의 관계가 복원된 시기가 13세기인데 그냥 르네상스 직전의 일인데 그때 남프랑스에서는 음유 시인이 출연합니다. 스페인에서도 또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음유 시인이 출연하면서 사랑노래, 연애시가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노래로 불려지면서 떠돌이 시인 가수에 의해서 불려지면서 완전히 대중 속으로 파고듭니다. 음유 시인입니다. 이 음유시의 전통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시와 대중가요의 원류로서 그 전통이 존속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머산의 상송이니 깐쪼네네 하는 것이 다 그 원류가 바로 음유시입니다. 지금 남미에서는 가수가 시인이고 시인이 가수인데 그 전통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러시아의 율리킴이라고 하는 한국계 또 음유시인도 있고요. 그런데 이 음유시의 전통은 문학사에서도 음악사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비주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음료시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세계 문학사의 중세 음료시의 그 존재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자는 의미에서 음료시 산책 시리즈를 다음부터 한동안 틈틈이 띄엄띄엄 강의를 할까 합니다. 아무튼 유럽 중세 900년 그 암흑기에 한마디로 문학을 어떻게 봤느냐. 900년 동안 문학도 없어요.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 900년 동안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최고의 사상가가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시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백록에 보면 신은 악마의 술이다. 악마가 유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한 것인데 그 시 정의, 문학의 정의를 가장 짧게,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근세로 넘어오면서 볼테르라고 하는 근세 철학가 이름 들어봤죠. 뭐 철학이니까 뭐 철학만 한 거 아니고 시에 대해서도 한 말을 했어요. 시의 정의 이렇게 내립니다. 시는 영혼의 음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의 음악. 영혼이 깃들어진 음악이다. 그냥 음악이 아니라. 그만큼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심미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를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근세 하면 19세기까지. 이때는 문예사조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출연한 시대거든요. 문예사조. 문예사조가 뭡니까?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사상적 주조, 주된 물결. 이것이 줄여서 문예사조라고 합니다. 문예사조도 복잡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근세의 문예사조 네 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상징주의. 사실주의 속에는 자연주의도 포함시켜서 넓게 봅시다. 사실주의의 후기적 양상이니까. 고전주의는 그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뭐 예술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복근하고 부활시킨다 하는 의미에서 고전주의거든요. 고전주의는 역시 고전고대의 예술을 수용을 하는데 부활을 시키는데 예술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음악과 미술입니다. 특히 음악보다는 미술을 복근시켰다. 미술의 가치를 우위에 뒀다. 그래서 고전주의는 그리스적 조형 예술을 심미적인 이상으로 삼았다. 조형 예술이라고 하니까 음악보다는 미술이고 또 미술 중에서도 조각품입니다. 이 말 좀 뒤집어 봅시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거, 청각적인 심상, 청각적인 상상력은 조금 무시했다, 죽였다 하는 거겠죠. 그러면 고전주의는 어떻게 봅니까? 미술을 심미적 이상으로 삼으면서 사람들의 뭐를? 청각적 심상을 죽여버렸으니까 무엇을 만들었다? 귀머거리를 만들었다. 고전주의는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들었고 고전주의를 반발해서 나온 새로운 사조가 낭만주의인데 낭만주의는 그 순간적인 어떤 고조되는 감정이니까 음악밖에 없어요. 자발성 같은 거. 자발성이나 영혼의 적시성. 독일의 그 낭만주의 실레겔 같은 사람이 특히 주장했죠. 영혼의 적시성. 영국의 그 워즈워드 이런 사람들의 무슨 자발성 이런 개념들. 물론 워즈워드는 청각적 심상을 억압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낭만주의자들은 음악적 심상, 그러니까 청각적 상상력을 조금 강조한 뭐 독일 낭만주의 같으면 아주 아주 강조한 뭐 그런 측면을 보여줬다. 그러면 낭만주의는 뒤집어보면 인간을 시각적인 것을 억압시켰으니까 낭만주의는 바로 인간을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었다. 고전주의는 인간을 귀머거리를 만들고 낭만주의는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었다. 낭만주의에 반발해서 새로 등장한 사조, 사실주의, 리얼리즘. 리얼리즘은 그 눈에 보이는 거죠. 바로 현실을 재현하고 사물을 제시하니까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시각적인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주의는 또 다시 인간을 무엇으로? 귀머거리로 만들었다. 왜? 청각적 심상을 억압하니까. 사실주의가 이게 별로더라. 프랑스의 상징주의, 보들레르, 랭보까지, 말라를 거쳐서 랭보까지 이렇게 또 안에 그 등장하는 새로운 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징주의자들은 낭만주의의 음악성을 복권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시의 청각적 요소를 강조하니까 상징주의자들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인간을 또 뭡니까? 장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고요. 요까지가 바로 근세의 문해사조입니다. 20세기의 문해사조를 통틀어서 한마디를 하면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도 여러가지 세부적인 하위 범주가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시각적인 표현을 중시합니다. 특히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미지즘은 시각적인 표현 전략을 가장 중시했던 문해사조이죠. 문학적 이미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제시해서 문학적 상상력을 개안시킨 것이 바로 이미지즘,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모더니즘이 되겠는데, 이 모더니스트들이 또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시의 음악성을, 문학의 음악적 심상, 청각적 상상력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간과하다 보니까 모더니스트들은 사람들을 또다시 기먹거리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현대 시인들 중에 음악적 상상력을 아주 잘 드러낸 시인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들 아는 그저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이네요. 타고르, 또 그리고 헤르만 헤세, 또 그리고 레루다. 노벨문학상은 안 받았지만 흑인 시인으로 우리가 한 두 차례 공부했던 레오폴드 세다르 생고르. 생고르도 역시 굉장히 음악성이 강했습니다. 이런 또 아무리 모더니즘이 음악적 심상, 청각적 상상력을 억눌렀다고 하더라도 위대한 시인들은 정말 또 음악적인 것을 이렇게 복원시켰다. 우리 시로 하는 인생공부 200여 회 동안 컨텐츠를 개발을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그저 안다뤘던 사람이 헤르만 헤세입니다. 다음에 헤르만 헤세의 한 시 또 몇 편을 꼭 공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와 음악, 그러니까 서정시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세계사적 이해, 인식의 모형을 오늘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들었습니까? 오늘은 구체적인 작품을 놓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았다. 다음부터는 띄엄띄엄 엄요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할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